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진우님의 그 탈북 스토리 더 들어볼 건데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전번 시간에 그 메콩강을 건너서 네. 태국에 들어오는 데까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태국에 들어오셔서 어땠는지. 저는 태국에 왔을 때 나름 좋았어요. 이제 이제 막 태국에 오면 이제 브로커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태국까지 오면 그냥 살아난 거다. 일부러 경찰에 잡혀라. 경찰에 잡혀라. 근데 우리는 길을 막 행보하고 마을까지 들어갔는데 경찰서가 없는 거예요. 되게 저희가 내렸던 데는 얘네 막 내려놓고 그냥 배 그냥 가버렸잖아요. 아, 그래서 막 일행이 그때 막 할머니도 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이제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 막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내렸는데 없어진 거예요. 몇 명은 남자들이 이제 근데 뭐 우리야 이제 다 태국에 도착해서 안전하잖아요. 이제는 네. 할머니들이랑 데리고 이러고 지금 마을 막 들어가서 막 찾아 경찰서 막 이제 그 말을 이제 막 폴리스라고 하는데 네. 얘네가 이제 못 알아듣더라고요. 태국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마오를 막 소리치며 다녔거든요. 할부하고 막 일부러 잡히라고 했으니까 막 이렇게 깽판치면 잡아가겠지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내내 막 돌아다니다가 일단은 이 길 넘어서 한번 가보자고 그 길 따라 쭉 가는데 경찰서가 이상하게 진짜 마을도 없는 그런 외곽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차가 있길래 이제 막 빼로빼로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가 경찰서구나. 그렇게 돼서 일단 잡혀서 들어가서 뭐 호송되는 도중에도 네. 그때부터는 이제 행복하잖아요. 아 이제 살았구나. 벗어났구나 뭔가 이제 뭐 이제 그놈들의 소나기에서 예, 경찰한테 잡혔다고 하시니까 우리 잡혀가지고 너무 좋아서 설을 막 듣는 세상에 경찰에 잡혀서 웃는 건 이 여자들밖에 없다고 경찰들이 막 아이고 우리 북한 사람들만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수경소 수영소? 네, 수영소까지 이제 들어가 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루트는 거의 다 똑같잖아요. 이제 네. 가서 중간에 뭐 어디 가서 하루인가 있다가 네. 뭐 그 재판인가 받고 와서 뭐 네. 본감옥에 네. 들어가잖아요. 그 본감옥에 이제 재판 받고 본감옥에 뚝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뭐 무산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아니까 들어가자마자 이제 막 진짜 뭐 이상가족 상봉이죠. 야, 너 누구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서로 너가 어떻게 왔냐 막 이러면서 네, 그 친한 형님들이 그 형님도 어머님이 예전에 먼저 한국 왔는데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야 너가 어떻게 왔냐 이러는 거예요. 태국 그 감옥에서 만났거든요. 아 그렇게 됐습니다 형님. 뭐 이러면서 이제 감동적으로 참, 예. 거기 있으면 그 우리 한국 대사관 분들이 그 이제 다 도시락, 이제 예, 도시락도 들여오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너무 건강 체크도 해주시고 예, 이제 와가지고 되게 이제 도시락 같은 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제 음식을 제대로 못 먹다가 그 이제 한국 도시락 그냥 그 일반 도시락 아니라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예, 샀더라고요. 한 주일에 딱 한 번씩. 예. 아 그게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좀 못 먹었잖아요. 막 산에서 네. 막 진짜 뭐 불안 네. 누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막 그냥 그치. 조금씩 먹고 이러다가 긴장이 탁 풀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막 뭐 태국에서 파는 막 닭다리가 진짜 막 하루에 막 다섯 개씩 먹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근데 되게 처음에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랑 이런 걸 보면서 한국 분들 접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접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그 대사관 직원들이. 처음으로. 근데 그거 한국 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네. 어, 되게 세련돼 보인다. 뭐, 말을 이제 조곤조곤 예. 막 하는 게 막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긴 했지만 이제 실제로 그런 그 우리가 언어는 똑같아도 뭔가 억양은 좀 틀리잖아요. 그치. 아, 되게 세련됐다. 예.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수영소에 한 어느 정도 계셨어요? 저희는 거의 빨리 왔어요. 운이 좋다 보니까 거의 뭐 20일? 네, 20 보통 한 달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20일 만에 거의. 네, 20일 네. 만에 그래서 인천에 이제 딱 돌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때 심정이 와 그게 이제 너무 기다려지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태국에서 보게 되면 앞에 이제 먼저 온 분들이 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부러워요. 네. 그러다 이제 우리 순서가 딱 되니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 나이 네. 먹고도 애들처럼. 그리고 이제 막 차 타가지고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제가 촌스럽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도 비행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막 이제 옛날에 막 어릴 때 막 하늘 날아가는 비행기 봐도 막 신기하고 이랬는데 직접 비행기를 타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되게. 근데 이제 막 올라갈 때 이제 뭔가 느낌이 그 멀미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처음 타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꼭 이제 도시락 같은 것도 꼭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비빔밥 같은 거 챙겨 먹고 막 이제. 그러고 내려서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보통 이제 그때 제가 입국을 했을 때가 이제 14년도 14년도에 입국을 했고 그때 나이가 21살이었죠 제가. 네. 이제 풋풋한 뭐 21살 때 네. 이제 또 넘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학교랑 보게 되면 이제 북한 같은 데는 뭔가 연구실이라든지 학교 어떤 데는 네. 이제 신발 벗는 게 우리는 좀 익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거의 신발 안 그 네. 벗고 다니잖아요. 근데 인천공항 딱 도착하자마자 그 뭔가 이제 대리석 같은 게 반짝반짝 이러니까 아, 괜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신발 자국을 내기가 너무 깨끗해서 네. 신발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나 막 이렇게 네. 그게 참 너무 부담 이게 발을 넣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공항이 엄청 멋있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나는, 네. 그 이제 마중남 분들한테 이거 그냥 신발 신고 다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괜히 그 국정원 분들이잖아요. 네, 국정원 분들이. 그분들 딱 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이게 좀 북한 보안원 이런 사람들 보다가 국정원 직원들 보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좀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제압당한다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키도 엄청 크고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놀랬던 게 보통 이제 우리 북한은 좀 키 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170 넘어간 몫인 찌덕 미숙이다 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국정원 그 직원분들이 키가 엄청 큰 거예요. 190대고 막 권총 옆에 딱 보이지. 아 나도 모르게 뭔가 뭐 재진 느낌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딱 들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국정원에서 뭐 특별히 인상에 남거나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 혹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좀 오래 받았어요. 이제. 또 워낙 한 네. 일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또 근데 그 전에 저를 통해서 오셨던 분들이 이제 진술을 했지만 그걸 이제 저를 통해서 또 이제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한 두 배로 오래 있었어요. 이제 남 1인실에. 그러다가 이제 딱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되게 찾아오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올 때부터 생각했던 게 나는 한국으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영을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대신 되게 찾아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고생하셨다면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좋은 정보도 많이 줬고 제가 그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국정원에서 이제 뭐 약 같은 것도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괜히 그 약을 뭔가 막 비타민 같은 거랑 괜히 챙겨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막 파스 같은 것도 괜히 아픈가 뭐 아프지 않는데 아픈 것 같고 막 이런 관심 받고 싶고 네. 막 그걸 받아서 먹고 싶고 막 이런 게 솔직히 이제 북한에는 약을 잘 안 먹잖아요. 우리가 감기 와도 뭐 거의 뭐 저는 약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예. 정신력으로 버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긴장이 풀리고 그러니까 괜히 운동을 하다 조금만 이래도 아, 파스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일부러는 그렇지만 진짜 많이 파스도 많이 받아서 붙였던 것 같아요. 야, 진짜 그 국정원에서 건강 체크 해주시는 분들 그렇죠. 보면 엄청 고생 많으세요. 24시간 거기에 예, 그 육주하면서 그게 하시는데 아 건강 그저 감기 와도 막 밤에 네, 올라와서 약 주시고 뭐 체온제 해주시고 막 엄청 예 딱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 그렇게 조사를 성공적으로 받고 성공적으로 네. 환영까지는 몰라도 환영은 못 받았지만 성공적으로 받고 이제 뭐 네, 하나원으로 네, 이제 갔었는데 네. 하나원 생활 또 재밌죠. 아유, 생각보다 나는 그렇게 재밌는 데인 줄 몰랐어요. 네. 네. 전에는 이제 항상 내가 이제 하는 직업 특성상 이제 거의 항상 긴장돼 있고 이런 생활에서 잠시 이제 벗어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뭐 이 기수면 기수 뭐 이 형님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런 그리고 이제 뭐 또 뭐 공부도 하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곤해서 자잖아요. 이제
뭐 교육해주는 분이 있으면 막 그냥 의자에서 막 자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들으면 나쁠 네,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쵸. 또 이제 저는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딱 한국 딱 들어서서부터 제 이제 뭔가 이렇게 선택의 기준이 확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이래도 거의 뭐 이제 아빠도 또 좀 이런 아는 분들이 많고 이러니까 거의 웬만해서는 제가 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다 와가지고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은 사람들의 그런 뭐 희생으로서 내가 새 운명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새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하나는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하나는 들어오면 그게 있잖아요. 이제 뭔가 누가 청소 같은 것도 누가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걸 했던 거죠. 남자 안원에서. 그래가지고 예,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그 막 선생님들의 그 방이랑 그걸 내가 다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이제 뭐 창장 하나 주더라고, 아, 모범상 하나 주더라고. 열심히 살아야 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예, 거죠. 예, 그때부터 이제 아예 나는 이제 한국 들어올 때부터 아예 바뀌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진짜 그 모범상 주고 이제 뭐 상품권 10만 원도 주고 네. 뭐 이러거든. 그리고 뭐 작품 같은 것도 써서 뭐 상장도 하나 네. 받았고. 그러니까 뭔가 내 이야기를 그게 이제 하나원에 그 공모하는 게 있잖아요. 네, 뭔가 그거 있어요. 네. 작품. 그래가지고 장려상 하나랑 뭐 무슨 우승상 이런 거 하나 받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그냥 써서 이렇게 냈는데 그게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참 너무 그때는 진짜 이게 같이 다 우리 이제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다 같이 어울려 있고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21살의 나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엄청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 이제 말씀 들어보면 뭐 청소도 이제 도마 다 네. 하시고 이제 상도 뭐 타가지고 그 21살이면 기본 널 나이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주 마음가짐을 예, 잘 그러니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이게 되게 많은 좀 위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랑 이제 계속 사업도 같이 하고 네. 브로커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은 네.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도 제가 이렇게 나가서 제 나이를 안 밝히면 제가 한 30대 중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봐서? 아닌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겉모습은 어려 보이는데 얘기를 하면 형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하나원이랑 이렇게 형들이랑 되게 이제 많이 대화가 그 사람들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게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지만 뭔가 나는 위에 분들이랑 대화를 해야 대화가 뭔가 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아버지 친구들하고 이제 네. 대서 네. 이렇게 네. 사업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참 그때 이제 생활이 되게 또 이제 그 고향에 있던 형님들도 이제 같은 기수로 나와가지고 또 이제 워낙 그쪽에 있을 때부터 좀 많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내 나이를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 없었어요. 그 형님들 조차도 이제 내가 워낙 이제 그 북한에 있을 때부터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저렇게 어린애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내 나이를 다 알고 좀,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보다는 내 자신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런 사업을 하려니까 진짜 저를 엄청 무시하고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가 뭘 안다고 어린애가 하나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제 사회에 탁 나왔어요. 한국 사회. 자, 자유로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나오셔서 이제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뭐 어떤 일을 찾으셔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북한에서 그런 걸 다 버린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뭐 내가 이제 남들이 하지 않던 걸 브로커란 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에서는 이제 많은 걸 배우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여기 오면 새로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뭔가 그런 지식 그런 바탕이 있으니까 일단 저는 한국 경제라든지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거 빨리 알고 싶었어요. 아.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고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선택을 했던 게 백화점을 제가 입사를 했어요. 백화점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 그냥 자신감 하나만으로 백화점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북한에서 왔다고 이제 좀 무시도 좀 당했죠. 네. 근데 이제 백화점 워낙 이제 젊은 층의 사람들도 되게 많고 워낙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와서
막 어려웠던 그런 우리 이제 외래어라든지 네. 막 줄임말 이런 말.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억양이 많이 틀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내 입장에서 빨리 없애고 싶었어요. 이제 내가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뭐 사투리라든지 이런 거를. 근데 이제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진짜 뭐 엄청 발음 연습 같은 것도 많이 했죠. 왜냐면 이제 고객이 뭘 물어봤을 때 나는 그걸 내가 이제 사투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사투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사투리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외래어 같은 거를 순환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처음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떤 때는 이제 백화점에서 뭐 방송이라든지 무전기 같은 걸 알려줄 때가 있어요. 뭘 야 어디 가서 뭘 가져오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게 외래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검색 같은 거 해봐서 인터넷 뜻을 보면 우린 다 알잖아요. 한민족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얘기가 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이 욕먹고 어떤 분들은 막 야 너 북한에서 그렇게 살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좀 말들이 있었기에 제가 더 빨리 그렇지. 성장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진짜 막 단톡방에 이제 저만 초대를 안 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아, 쟤 북한에서 오네. 왜 저러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내가 본 거죠. 좀 심했다.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그 업체에서는 그 경쟁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거의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 경쟁 사회에 내가 뛰어들다 그쵸. 보니까 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내 자신이 스스로 이제 컨트롤하고 당연히 내가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쉽게 배울 수 있고 접하게 되더라고요.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혹시 뭐 고객을 대상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뭐 잘못해졌다는 말을 뭐 알아듣지 못했다던가 뭐 그런 일은 되게 없으세요? 경우는 되게 많았어요. 이제. 막 우리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보게 되면 막 고객들이 찾아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아, 저기 혹시 뭐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이러는데 그거 이제 처음에 그거 이제 무빙워크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빙워크가 뭔지 몰랐어요. 이제. 무빙워크. 네. 근데 이제 무빙워크가 이제 백화점이랑 마트 같은 데 보게 되면 에스컬레이터 말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어요. 주차장이랑 해서 이렇게 쭉 가만히 서 있으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몰라가지고 무빙워크가 어디 있어요 하는데 무빙워크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고객한테 이게 또 잘못 얘기를 하면 그게 컴플레인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관리자들한테 막 신고 넣고 이래요. 그 누가 직원이 뭐 무빙워크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아 죄송한데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막 그 계단실에 딱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막 검색을 해봤어요. 무빙워크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진이. 그래가지고 나와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분은 이미 없어진 거죠. 그거 구산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없어졌어 관리자. 그러니까 괜히 이제 뭔가 아 전화 오는 것처럼 아 고객님 죄송한데 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건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한국, 부딪히면 예, 부딪히면서 이제 배우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어려운 데서 이제 어렵게 이제 과정들을 밟으면 그 과정이 짧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않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좌충우돌이라고 하나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이제 했던 것들이 되게 이제 빨리 그 사실 뭐 한국 생활 5년 6년이면 그렇게 이제 긴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나는 한 10년 차 되는데 되게 이제 내가 보기에 빨리 성장이 빨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 제가 보기에는 또 뭐 그 나이 때는 딱 무서운 나이가 무서운 게 없잖아요. 막 오들적대고 그럴 나이인데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대해주면 하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걸 이겨나갔으니까 이해를 하고 이겨나갔으니까 그렇죠. 오늘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뭐 내가 불평을 한다던가 불만을 가지고 막 싸우려 들고 하면 오히려 성장이 더 늦어지고 그렇죠. 또 정착도 힘들어지고 네. 하니까 그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 어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하다 보니까
굳이 뭐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나를 이제 무시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쵸. 내가 차근차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 마음가짐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나중에는 그 관리사 분들이 처음에는 막 무전되고 막 날 이렇게 됐어요. 야, 너 똑바로 안 하냐고. 그 이제 무전기 같은 거는 나만 이제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다른 이런 데도 다 듣거든요. 이제 다른 조마다 이제 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 진짜 아마 다른 분들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게 나한테는 아 이게 내가 진짜 자존심을 살리는 것보다는 진짜 내가 많은 걸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네. 무슨 일을 하고? 거기서 제가 나와가지고 취업 장려금 이런 거 그 회사에서 제가 다 받았고요. 아, 네. 중간에 오래 일하셨네요. 그럼 네. 거기서 중간에 이제 제가 또 대학교도 들어갔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제가 들어갔댔는데. 들어갔다가 이제 한 학기 공부를 하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또 뭐 어떻게 보면 북한에 아직 또 엄마랑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족한테 돈을 보내주려면 내가 최소한 뭐라도 해야 돈을 보내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학교 제가 이제 1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화물 사업을 했었어요. 화물 트럭을. 화물. 예. 그 이제 보게 되면 뭐 24시 콜화물도 있고 지입 기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현대 자동차 이런 쪽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제가 5톤짜리 차를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들어가서 한 1년 넘게, 1년 반 넘게. 운전을 했어요. 예. 와. 와서 이제 뭐 대형 면허 다 따고 화물 운송 자격증도 다 따고 이래가지고 그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좀 어느 정도 진짜 이건 제가 이제 제 양심에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진짜 2시간씩 자면서 일했댔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 같이 일하는 그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다 개인 사업자거든요. 화물 트럭은 다 개인 사업자예요. 한 대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형님들이 야 너 진짜 한 줄도 못 버틴다고. 그러니까 이게 직원을 받으면 제가 월급을 줘야 되고 직원을 안 받으면 제가 주야간을 다 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딱 남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돈이 나한테 너무 아까운 거죠. 이게 내가 한국에서 나서 자랐으면 뭔가 기반이 돼가지고 내가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만 우리는 특별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나한테는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진짜 그 험한 땅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을 이제 뭐 엄마랑 동생을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눈에 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하루에 진짜 2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다가 안 좋은 경기에 들어가게 됐죠. 이제 우리 그 사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드 아시죠?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중국이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화물업계가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2시간씩 자면서 일해도 계속 적자가 나오더라고요. 회사가.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제 안 좋은 또 병을 앓다 보니까 이제 또 번 돈도 거의 뭐 병으로 많이 나가고 또 이제 나머지 돈을 살리고자 이제 저희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외화벌이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아버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회사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상의를 했죠.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 정도 화물을 하면서 이 정도 있는데 아빠가 몇십 년 동안 연구했던 이거를 우리가 한국에서 다시 하면 어떻겠냐 제가 이제 아빠한테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게 적성에 잘 안 맞으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의 영주 쪽에 이제 땅을 조금 이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화물을 하면서 이제 화물차를 정리를 하고 이러면서 땅을 사가지고 이제 기름개구리라고 있는데 예.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 우리 쪽에 사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기름개구리가 뭔 줄. 근데 이게 독립보감에 보게 되면 합마유라고 하는 약재가 기름개구리 유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자양강장제로 나와 있어요. 독립보감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의 그 막 우리가 흔히 먹는 인삼 이런 것보다도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더 좋은 약재가 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뭐 북한에 있을 때 10년 넘게 외화벌이를 하면서 키웠잖아요. 네. 그에 대한 뭐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용주 쪽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 개구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진짜요? 이게 또 정부 허가가 있어요. 아. 아무나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이제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통일관광농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통일관광농원은 이제 시골에 제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시골이 너무 이제 소외를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시대를 네. 가면서 시골에는 진짜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시골을 택했던 이유가 기후 특정상 이제 우리가 개구리 양식을 했던 북한이랑 너무 똑같은 거죠. 아, 저희가 지금 선택지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백두대간 수목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큰 수목원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지금은 뭐 안 오더라도 나중에 많이 올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살려가지고 아 이분들이 이제 와서 관광을 하는 코스 중에 우리 농장을 들려서 하는 거죠. 이제 뭐 새터민이 운영하는 뭐 하나통일 관광농원 그리고 특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뭐 식품도 사가고 그리고 요즘에는 되게 이제 경상북도 쪽에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시는 게 이제 기름개구리면 옛날 분들은 되게 추억이 있대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이제 막 개울가에 잡아다가 구워먹고 이런 추억이 있대요. 드셔보셨어요? 개구리? 저는 많이 먹었죠. 이제 네. 맛있어요. 생각보다. 아, 저도 네.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서류다 보니까 고기 맛도 아니고 물고기 맛도 아닌 중간의 맛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네, 한국 분들 들으면 깜짝 놀라실 그렇죠, 것 놀라죠. 그거를 이제 살려가지고 또 이제 보게 되면 막 어린이들도 되게 개구리 올챙이 이런 노래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거를 살려서 지역 축제로 만들자. 개구리 축제를. 그러면 이제 관광객도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이런 지금 설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래에 큰 걸 그림을 그리시면서 아주 예. 아버지와 아드님이 이게 너무 좀 아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보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시골에 관심이 없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그게 기회의 땅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즘에 흔히 6차 산업이라는 산업이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게 6차 산업이 뭐냐. 직접 내가 이제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해서 그거를 직접 가공을 해서 팔아서 또 관광까지 와서 이런 게 6차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시골밖에 없잖아요. 직접 내가 이제 갖고 가지고 정성 들어서 만들어서 그걸 또 이제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갑자기 아, 나도 시골 갈까 서울로 시골이 좋긴 하죠. 건물 그렇죠. 맑고 뭐 예, 조용하고 그렇죠. 네. 시골에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 기회의 땅이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즘엔 되게 정부 지원도 많아요. 아,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시골 같은 데서 사업을 원했던 사업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역.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서로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기회의 땅이 됐던 거죠. 예. 누구한테는 관심이 없겠지만. 예. 그게 이제 되게 좋은 게요. 예. 개구리가 이 생명물체에서 이제 그 동물 자원이 순환을 해요. 네. 목이 사슬이 있어가지고. 근데 개구리가 꼭 있어야 돼요. 중간에 그 북한에서 한때 그 개구리 외화벌이 하느라고 다 잡았잖아요. 다 잡아가면서 네. 산에 이제 벌레가 그렇죠. 너무 많아지고 맞아. 이렇게 개구리가 되면서 잡아먹어. 그 자연을 순환시키는 그 사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개구리 자체가 환경도 보존하고 예. 그다음에 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타 뭐 그렇죠. 뭐 상조? 여러 가지 네. 사조 사조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예전에 사람 공강도 하고 북한에서 이제 옛날에 막 김일성이 방침도 있어요. 개구리 기름 개구리 함부로 잡지 말라고 이런 방침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도 이제 허가를 받으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거의 저희는 산 두 개를 막아가지고 군인 보위사령부 군인들이 총 메고 경비섬에서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돌아서 계속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개구리를 키워놓으면 막 우리는 이제 주변에 막 비닐을 이렇게 딱 치고 개구리가 못 나가게 이렇게 하고 키웠는데 그 비닐을 다 뜯어가더라고요 이제. 워낙 이제 북한에는 뭐 다 귀하잖아요. 예. 시골 같은 데는 비닐이 아니라 철창을 해놔도 다 뜯어갈 다 뜯어가죠.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예. 지금은 사업 지금 개발 중이라서 아, 예. 일단 기초적인 건 지금 다 끝났고 아마 올 가을부터는 예, 제품된 이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골에 대한 아주 올바른 홍보 같아요. 저는 아주 예. 홍보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에는 막 젊은 가고 싶은 분들도, 생각이 예. 우리 셔터맨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진짜로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예, 그렇죠. 예. 기회를 잡아야 되는. 어, 앞으로 그 잘 되길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그 오시면서 이제 예. 태국에서 예. 누나를 아주 극적으로 만나셨다고. 예. 이게 사람이 일이 아, 참 예,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누나는 제가 이제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이제 중국으로 이제 와가지고 한국을 한국행을 오는 도중이었어요. 아, 예, 오는 따로 도중. 누나는 어, 예, 오는 도중이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탈북 생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넘어온 거잖아요. 국가보위 수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브로커가 내가 이제 수배가 붙었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제 보내주는 길이었고 누나는 제대들 땐 누트를 타고 한국을 오다가 태국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무사 그 형님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야 나 저 우리가 같이 오는 일행 중에 너 누나 비슷하게 생긴 여자 봤다 이러는 거예요. 맞아 아니, 남자칸 여자칸 네, 따로 예, 있으니까 예, 예. 믿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는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네. 형 무슨 소리 하냐고 이러다가 이제 그 운동 시간 있잖아요 태국에서 맞아 맞아 운동 이제 운동장 딱 나와서 에이. 보게 되면 여자 거기가 위에 있어요 운동장 에이. 위에 그 이제 아,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철창 타고 올라와서 여자 거기 툭 들여다봤는데 진짜 누나가 있는 거지 거기에 우리 누나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막 소리쳐서 막 창문 보라고 하니까 이제 누나도 깜짝 놀랐던 거지 아니 얘가 저기 있어야 될 애가 왜 왔냐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 진짜 깜짝 놀랐겠다.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까지 왔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근데 거기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단은 그렇게 반갑게 일단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편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여자. 네.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떠나왔고 아빠도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오게 됐고 이제 엄마랑 동생은 온 가족이 떠나다가 그게 그냥 일반 그냥 탈북하는 가정도 아니고 국가보위부 수배가 붙은 그 집안에 가족이 다 떠나다가 한날 한시에 다 죽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엄마랑 동생은 일단 만약에 내가 살아서 한국 가서 살아서 도착한다면 어떻게든 데려오고 만에 하나 이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자 왔다.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실수였을 그러니까 지금 살아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쵸 그때는 기약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참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동생도 아직 뭐 나이가 이제 올해 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아 어린 나이. 그리고 이제 또 엄마가 워낙 한자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 내가 어릴 때부터도 이제 많이 남보다 이제 어릴 때부터 장사도 많이 하고 눈이 빨리 텄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러니까 워낙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제일 많이 마음고생했던 건 엄마였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북한에서 대수술을 거의 세 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를 이제 남겨두고 어린 동생만 이제 엄마한테 이제 맡겨두고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도 솔직히 너무 좀 예. 그런 게 하나,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빨리 데리고 오시길. 예. 근데 뭐 그게 상황이 이제 뭐 워낙 이제 제가 그 지역에서 워낙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보위부 이런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감시대상 감시가 예. 아예 안 없어진대요. 예. 예, 안 없어지고 이제 제가 뭐 일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저랑 잠깐 통화했던 그거 가지고 지금 막 교화서 뭐 2년 잡혀가 있고
그래서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참 네, 너무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다 같이 겪는 그런 아픔이 아닌가. 네. 어떻게 그 뭐 잡혔다고 해도 우리가 면회를 가볼 수가 있나. 그치. 그 정확한 솔직히 살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네, 어린 동생이 엄청 고생할 네, 것 같은데. 면회를 간다고는 하지만 애가 아직 어리다 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북한 교도소는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 때문에. 그때 같이 오신 누나는 잘 계시죠? 네, 저희 누나는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에이, 또 좋은 사람 에이.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고. 애도 낳고 이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아. 분당에 살고 있어요. 분당이요? 네. 같은? 아 진짜요? 정자 쪽에서. 저는 야탑 쪽에서 살고 한번 기회 되면. 네. 근데 저희 또 매형도 이제 북한 분인데 매형은 좀 온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새 터민 최초로 이제 서울예술대학 졸업하고 영화감독학과 졸업하고 옛날에 막 유수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또 이제 같은 고향 분이고 또 이제 어떻게 네. 보면 통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고향 사람들끼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매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중국에서 몇 년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이러면 그러니까 자기 그런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세터민 최초로 이제 서울예술대학교 들어가서 거기를 졸업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쵸. 경쟁 사회잖아요. 네. 아무리 뭐 거기서 그렇게 세터민이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또한 뭔가 이제 예. 이제 뭐 기생충보다 더 좋은 영화 만들지 알겠습니까? 아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쭉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사업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뭐 앞으로 미래에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일이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아왔던 환경이 남보단 열심히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진짜 뭐 요즘에 또 백세 시대 아닙니까? 네. 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테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또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또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통일이 되면 또 이제 내 고향에 가서 우리 이제 하나통일관광농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또 이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만들어서 또 그 지역 우리 또 주민들한테도 또 이렇게 공급하고 싶은 다른 뭐 그런 네, 꿈을 가지고 아주 있습니다. 좋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시는데 네, 네. 통일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꼭 통일이 돼야 되는 그렇죠, 세대고 또 그 통일을 또 이끌어 가실 그 젊은 세대니까 혹시 통일이 된다면 뭐 딱 네. 하고 싶은 일이라던가 뭐 통일이 되면 네. 저는 이제 그 이제 북한에는 우리가 알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북한에 살면서도 못 가본 명소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금강산도 네. 못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소들을 살려가지고 만약에 통일이 될 시에 우리 이제 북한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분이잖아요. 일부분 이제 북한이라는 곳에 명소들을 전 세계에서 이제 와서 이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를 깔아주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구석구석 유명 우리는 이제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 그런 특각들 때문에 못 네. 가봤던 그런 명소들을 전 세계에 네.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는 정말 저도 가고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네. 금강산 팔선녀는 우리가 계속 그 애니메이션을 봐서 아는데 직접 가보지 못했으니까 에휴 진짜 뭐 언제 그런 날이 저도 막 까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가만 보면 지금 뭐 7년 되셨지만 지금도 계속 탈북하고 네. 있거든요. 이제 뭐 본인이 탈북시켜준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분에 의해서 탈북도 하고 있고 이런데 이제 탈북해서 나오는 분들이 이제 한국을 정착하면서 사는데 혹시 뭐 꼭 필요한 조언? 저희가 뭐 감히 뭐 조언을 할 뭐 네.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진짜 열심히 산단 말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열심히라는 말은 자기 기준에 맞게 기준이 어딘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저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쉬운 일은 절대로 없고
그런 거를 걸쳐 나감으로써 이제 내가 한 걸음 더 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옛날 분들이 얘기하는 걸 저는 이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살다 와서 한국에 정착하기 힘들다고 해도 어딘가에는 꼭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근데 그 방법은 뭐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냥 저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굳이 이제 저는 솔직히 지금도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왔고 왜냐면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뭐 이제 그게 이제 한국 분들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나는 전 황경도 부산에서 왔어요. 떳떳하게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예, 그런 세터민이 되게끔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한 두 분 때문에 저희가 또 다 그냥 이렇게 네.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네.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해요. 진짜 어린 나이에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다고. 근데 아직 제 기준에는 아직 제가 저도 열심히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네. 정말 딱딱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괜히 우리 쪽 사람들이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힘들면 그거를 자기 혼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생각보다 대한민국 사회는 제가 요즘에도 되게 많이 느끼는 거지만 더불어가는 사회라고 하잖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좋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 진짜 남한테 툭 터놓고 굳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후미라는 게 아니라 후미 남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어려운 일은 저 주변 진짜 뭐 형제 친구라든지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예. 네. 그래서 뭐 진짜 좀 사회 이게 뭐 서울에서 회사 다니기 힘드시면 저희 쪽에 와가지고 일하셔도 되고 예. 저희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워낙 시골에 젊은 분들이 없어가지고 일하기가 되게 안 좋아요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우리가 북한 시골이랑 한국 시골은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완전 그러니까 북한의 시골은 차 타고 하루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시간이면 시내에 나와서 쇼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시골에 살다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대한민국 시골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 되게 기회의 땅일 수도 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술력 가지고 시골에서 딱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나 시골에서 뭐 채소랑 키우면서 그거 밭에 거 따먹는 재미가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막 고추도 열리면 가서 따먹고 그렇죠. 어이도 따먹고. 근데 하루 이틀이에요. 사실은.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예. 시볼 때는 안 나가요. 그렇죠. 따먹을 때만 나가요. 아제 한국에 이렇게 정착하셨는데 이제 나오면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처음에 막 말도 다 다르고 네. 언어가 다 언어는 같은데 이제처럼 억양이 다르고 억양이 예, 선뜻 네. 다가가기도 힘들고 네, 이런 그렇죠. 데서 이제 뭐 도움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뭐 그분들 중에 한국에서 이제 도움 주시는 분들 중에 뭐 따뜻한 말이라든가 이제 힘과 용기가 되어준 예, 그런 분의 혹시 기억에 남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얘기해 주는 게 다 뭐 따뜻한 말이 그렇지만 특히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현대 자동차를 만든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해서 자기만의 이제 되게 제가 그분의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게 말씀 하나하나가 틀린 게 없더라고요. 이제 진짜 길이 없으면 찾아가면 되고 사실은 쉽진 않지만 그게 말처럼 길이 없으면 찾는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용기도 없이 우리가 한국에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북한이란 그 지옥의 땅을 떠날 때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다면 물론 쉽지 않아요. 예. 저도 그쵸?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저도 대한민국에서 예, 이렇게 예. 사업을 하기까지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예.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어려운 순간에 더 좌절하게 되면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순간을 기회를 삼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자지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그래도 이제 어떤 분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 북한에서 왔다고 했지. 예, 이제 무산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고구려의 후손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잖아요. 다 이제 같은 대국을 이제 만들었던 그 고구려의 후손답게 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제 한국에서 저는 살다 보면 이 교육이 서로 네. 다르잖아요. 네. 북한과 이제 북한에서 배워주는 교육과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한국에서 네. 배워주는 이게 다른데 좀 당황하셨던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역사 같은 것도 네. 이제 저도 뭐 역사. 나름 이제 단연장 하면서 공부 열심히 네. 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 같은 것도 이제 틀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북한이 옳다, 남한이 옳다 이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니까, 일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뭔가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는 이제 북한 역사는 고구려 역사를 배워주고 한국 역사는 신라 역사를 배워주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이조, 이성계를 별로 이제 북한에서는 안 좋게 보잖아요. 그렇죠. 망국사. 네. 네. 나라를 팔아먹은. 또 이제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이제 또 그런 역사를 이제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또 한 가지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통일을 원하고 통일을 원치 않은 분들도 되게 많다는 예,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죠.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통일은 통일과 평화는 우리가 이룩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김정은이 그 김씨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그에 대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깰 수 있게끔 누군가는 한 번이라도 더 도와주고 더 밀어주는 이런 입장이 되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한 10년 안에는 근데 문제는 그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 전체가 예, 마음을 예. 맞춰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떨쳐나서서 해야 될 그렇죠. 때만이 이제 그 되는 북한 주민들이 그 이제 김정은 정권의 그런 선전에 서가서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생활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한류라든지 한국의 민주화, 인권 실상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 알려져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우식적으로 이제 변해야 되는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무슨 백두산 전설에 이런 걸 교육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하면 이 통일된 우리 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나 이런 걸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무슨 가랑이불 타고 무슨 산을 넘어 다녔다느니 그렇죠. 뭐 축제법을 콩알로 뭐 사람을 그렇지. 때려 죽였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아이고 설방울이 수류탄 냈다. 네. 축제법을 써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이만갑에 몇 번 출연하시는 거 봤는데 네, 네. 어떻게 이제 배나무 TV에 출연하게 되셨는지. 아 저는 그 이제 사실 이 배나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저는 이제 평화에는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나 또한 북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우리 이제 훈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만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쵸.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 관심이 눈총이 돼 가지고 북한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네.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배나무라는 이제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지상파 공중파보다도 네. 세계 사람들한테 더 공감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 전달이 되잖아요.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목소리들을 알리고 예. 네. 그 진짜 이거는 우리 남북한 주민들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져서 해결돼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배나 TV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뭔가 그런 사연도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또 이제 뭐 대한민국에 또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잖아요. 배나무 TV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먼저 네. 예. 아, 내가 배나무 나오고 해서. 싶다. 예. 왜냐면 이제 저도 예전에도 이제 이만감 나오기 전에도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특별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나오라고 했지만 그 전까지는 안 나갔죠. 뭔가
뒤로는 저도 많은 일은 했습니다. 네.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놓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 이게 우리가 숨을 일이 아니다. 왜 굳이 우리가 숨어야 되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자면 누가 해결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뭐 작년부터 뭐 이만갑도 나가게 됐고 또 이만갑을 통해서 많은 또 이런 일들을 또 알리고 또 이번에 배나무 TV를 통해서도 이렇게 또 세계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나오신이 어때요? 소감이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좋죠. 저는 이런 편안한 분위기가 네.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조현 선생님한테 네. 이지혜 선생님한테 새로운 또 이런 인연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맥인 것 같아요. 인맥이고 또 우리는 또 더불어가는 사회를 그러니까 어렵 이렇게 살다가 내가 좀 이렇게 남들을 또 도와주는 관점에 살다 보면 우리는 서로가 공존해서 살아가는 사회를 살다 보니까 참 인맥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엄청 와, 되게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인상을 좀 못 봤어요. 한 번도 감동돼가지고 뭐 네. 이런 제가 앞에 앉아서 많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감동도 됐고 네. 아까 그 사업하신다는 거 그거 이제 되게 많이 안겨왔고 개구리 기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이점, 기술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이제 더불어 살았다는 그런 마인드가 네. 되게 이제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인드가 항상 이제 네. 배나TV가 아, 이제 편하게 네.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오늘 하진우님 이야기 들으면서 청년들이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들만이 아니고 이제 같이 내려오신 우리 이제 탈북민 청년들과 함께 그렇죠. 이제 이 나라를, 이 나라의 미래를 이제 세워갈 이 젊은 세대니까 우리 한국분들께서 이제 좀 틀리는 일을 하더라도 좀 색다른 눈으로 봐주지 마시고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도 힘을 얻고 예, 이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로 같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시간이 벌써 이제 아유, 다 됐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군방 네, 앞으로 이제 배나TV가 이제 우리 탈북민들 위해서 이런 좋은 방송도 네, 많이 해주시고 아유. 이렇게 하는데 그 이 TV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시청 아유. 부탁드리고요. 후원 방법은 하단 밑에서 참고하시고요. 네. 계좌번호는 후원 링크는 네, 영상 하단 도보기란 댓글 공지 네,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네, 참조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꼭 눌러주세요. 네. 선생님 눌러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하진우님의 그 탈탈탈 여기서 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